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환경초대석 우수 환경업체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강영현 녹스코리아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환경TV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환경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이 자리를 빌어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7월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우수 환경업체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수상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뭐 딴 환경업체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단지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심사를 그렇게 심사를 했고 또 좋은 면을 앞으로 더 가져가서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요. 녹스코리아. 벌써 환경 냄새가 폴폴 납니다. 이 녹스코리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그 2002년도에 토양을 이용한 대기 정화 시스템을 시작으로 현재 임직원들이 노력하여 8개 아이템을 갖고 열심히 변화하는 회사, 발전하는 회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본사를 근거로 하여 영남 지역의 대구지사, 경기지역의 용인지사 이렇게 삼각협력체제를 이룩하여 연구, 제작, 영업, 유지관리를 통해 9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 중에 특히 수처리 분야에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 분야 쪽에 사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예, 제가 전에 직장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네. 예,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맡았습니다. 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만약 한다면 이 환경 분야의 사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연구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환경 분야를 임하게 되었고요. 수출 쪽에 사업을 집중하게 된 것은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을 포함하는 지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화에 따라서 점점 물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심각해지는 물에 대한 오염을 조금이나마 저감할 수 있고 또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수처리 분야 또 그리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수출의 분야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터널 공사 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도로나 철도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터널 굴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터널 굴착 시에 나오는 오탁수가 그냥 저감하지 않고 하천에 갈 경우는 하천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터널 굴착 시에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터널 굴착 오탁수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화에 있는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강우가 내릴 경우에는 그 물이 초기 우수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네. 그 물이 바로 하천을 갈 경우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저감하기 위한 빗물 그러니까 빗종 오염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소 정화 장치라고 있습니다. 네. 호소 정화 장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의 영향의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가 나고 또 그 물을 정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소가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호소 정화 장치. 또한 농가나 축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그냥 또 하천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조금이나 저감할 수 있는 인공습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호소 기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 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낙동강의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나 뭐,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낙동강의 호소가 이제 낙동강 수질이 부영양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물이 정화하기 어려우면은 사실 저는 비첨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점호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거의 한99% 이상 지금 시설이 가동돼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첨 처리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빗물과 함께 하천에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이제 조류가 번식을 하고 그런 면에서 부영양 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나. 그래서 앞으로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낙동강 자체의 수질도 유지할 수 있게끔 부영양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지만 흘러오는 낙동강 흘러오는 물들을 깨끗한 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넌포인트 시스템이 많이 설치가 된다면 아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 외에도 터널 폐수 기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터널 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터널 폐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떻게 이 터널 폐수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터널 오타쿠는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한 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소해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터널을 굴착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돌을 닦다 보면 저희가 아마 터널을 많이 지나 다니실 겁니다. 또 철도를 도로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가 철도를 지나가는데 그걸 뚫다 보면 터널을 굴착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SS 물질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부유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보통 많이 나오기는 만 ppm 정도도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수소 만 이온 농도가 ppm이요. 수소 이온 농도도 한13 정도 돼 고알칼리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이 만약 저감하지 않고 하천으로 간다면 하천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물고기가 폐사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하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오류라든지 또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저감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일반적으로 참 정수장도 우리가 먹는 물 기준이 1ppm 이하입니다. SS 농도가. 근데 저희는 1ppm 이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인데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안 되면 또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다 접목이 될수 있게끔 탈수기를 자동화한다든지 응집 충전을 정말 1ppm을 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죠. 사실은 이 1ppm 이하의 그 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응집 충전 기술을 처음에는 참안 됐습니다. 많은 시간을 연구소에서 현장의 물을 갖고 와가지고 노력을 경주하다 보니까 한뭐 1ppm 이하의 먹는 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그 연구 과정에 많은 그런 노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 환경 정화에도 힘을 쓰고 계십니다. 친환경 대기 정화 시설이 있는데요. 대기 환경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하철의 승강장이라든지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공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업을 유지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가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나간다든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공기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각종 질환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간에서를 공기를 깨끗이 할까? 또는 터널에서 장대 터널에서 오염물질이 나올 때는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터널 입구 출구 쪽으로 이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을 깨끗이 저감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는 지하 상가에 지하 공간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볼까 저희가 태양을 이용해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충주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업을 또 하고 계신데, 사실상 정부에서 좀더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정부가 해줄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 지원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정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은데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초기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시기가 진행되면서 법이 시행되면서 생기는 하나하나를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사례집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제시를 해줄 경우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러네. 예를 들게 되면 터널 폐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이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스템이 정화를 하는데 슬러지 처리 비용이 법적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슬러지 처리 비용이 계산이 안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을 시행하면서 하나하나에 발생하는 것을 정부가 좀 고려를 해주시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진짜 계산이 돼야지 슬러지 처리를 할수 있게끔 계산이 돼야지 제대로 처리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제대로 안돼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네. 하나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부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정책 지원 아까 말씀 이제 법률적인 거군요. 정책 지원은요.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앞으로 활동하려면 중소기업들이 탑의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탑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이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구개발 비에 대한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 지원 또 자금 지원이겠죠. 그런 면을 좀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녹스코리아가 지향하는 어떤 계획이나 또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삽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정을 가져라. 세 번째는 노력을 하라. 네 번째는 개념을 가져라. 첫 번째 변화에 적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절대 누구든지 기회를 또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열정이 없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고 보고요. 네 번째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갖고 저희 임직원들이 다 같이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해서 또 사업 확장도 하려고 그러고요. 연구개발도 열심히 해서 세계 탑의 회사가 될수 있도록 지금 정념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환경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이 막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 초대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데요. 회장님의 회사 경영 철학과 더불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회장님께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이란 무엇이라 이런 말이 제가 이제 질문을 받거나 또는 강의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사는 하나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환경은 생태계에서 인간과 생태계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생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태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동식물, 수질, 대기, 기후 이게 통틀어서 하나의 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원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원에 안에서 어떤 것도 훼손을 한다면 원은 결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파괴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인간한테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환경을 정말 중시 여기고 보존하고 그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환경을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연구원도 하셨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이런 환경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